Baby, I'm a weirdo. I know. 난 쩔어. Oh no. 왠지 I don't know what to do. And 네, 코드 먼저 한번 볼게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라기보다는 좀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짝 뭐 오르간 소리도 좀 들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패드 소리랑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사이사이에 조금씩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위에 살짝살짝씩 나오는 그 일렉기타 소리였는데요. 일렉기타 한번 들어보시면 스케일 안에 들어있는 이제 음들로 아르페지오처럼 가고 있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인데요. 베이스는 이제 신디사이저에서 찾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번 음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찍혀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럼입니다. 지금 박자 같은 경우에 이제 4분의 4박자가 아니죠. 8분의 6박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8분의 6박자지만 하이햇은 이제 트랩피트처럼 사이를 이렇게 트룹트룹하고 쪼개고 있죠. 네, 목소리까지 더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I'm a weirdo. I know.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와 보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